정말 오랜만이에요. 가수 나훈아 씨가 70세 황제의 컴백 마지막 꿈을 피우기 위해서 조만간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강 팀장님, 얼마 안 남아서 17년 새 앨범인데 예. 네.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까, 나훈아 씨가? 네, 엄청 많이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나훈아 씨가 이제 올해가 컴백을 하면 11년 만인데 평소에도 11년 전에도 준비를 하면 보통 최하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공연계, 가요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공연을 열지 않고 또 아무리 많은 개런티를 줘도 자기 음악적 어떤 성취감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연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나훈아 씨는 음악에 대한 애정을 자주 피력을 했었는데 2008년 기자회견 당시에도 뭐 나는 꿈을 찾고 싶다, 현재는 꿈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 12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정기 콘서트를 했는데 2006년 12월, 꼭 11년 전이죠. 그때 공연을 마치고 이제 꿈을 잃었다. 그래서 호련이 어디론가 떠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명이 시작됐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본인의 가정사도 있었지만 무려 11년이 걸쳐서 올해 드디어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서울, 대구, 부산에서 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잠깐 자막에 나왔었는데 나훈아답지 않은 나훈아라는 게 뭐냐면 원래 나훈아 씨가 본인이 컴백하면 뭐 이렇게 언론에 공식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그것도 다르고 뮤직비디오도 유튜브에 또 만들어서 올린다는 왜 이렇게 네. 좀 나훈아 씨가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 나훈아 씨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11년 전까지 해왔던 본인의 아라기획이라는 아주 오래된 기획사를 기획사 이름도 바꿨습니다. 나의 소리, 나훈아 예술 노래 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측근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소리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달렸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발표를 직접 했는데 수속사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면 눈 쌍꺼풀 그러니까 기존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작년 하반기에 그 부인과 이혼 소송 때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어떤 외모적인 이미지 변화도 바꿨다. 나훈아 씨가 쌍꺼풀 수술도 했어요? 지금 그 그림상으로는 아마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살짝 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한 얘기고요. 예. 또 뭐 음원 공개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존까지 나훈아 씨는 모든 거를 오프라인 음반으로 했고 지금도 과거의 히트곡들을 전부 수속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배달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노래는 그런데 이번 발표하는 음원부터는 이제 정말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아이돌 외에는 트로트 가수가 음원을 공개하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가 17일 오후 정오를 기해서 음원을 공개한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100곡 정도 준비했다고 그래요. 11년간. 100곡이나요? 그런데 이제 올해 대략 한 10곡 정도 공개한다고 제 취재 결과 그렇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쭉 취재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7곡을 이번에 이제 공개하는 걸 어제 공식 발표했고요. 예. 7곡 모두가 전부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제가 그 남자의 인생이라는 이제 메인 타이틀을 제가 들어봤는데 노래는 저희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측근을 통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색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훈아스러운 노래다. 이번 여기에서 나훈아스러운 노래도 완전 전통 트로트 나훈아 스타일의 노래를 나머지 곡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나름대로 있다고 보시면 약간 나훈아 씨 오랜만에 사진을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전문가 아닌데 조금 외모가 약간 달라진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뭐 강 팀장님 앞서서 누리꾼들의 반응을 얼핏 보셨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굉장한 팬이신데 네. 이번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그 열기가 굉장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1월 초에 대구에서 공연을 하고 서울에서 하고요. 중순에 대구, 그다음에 12월에 부산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8월에 이제 콘서트 티켓을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훈아 공연은 만큼은 초대권이 없는 대한민국 유일한 콘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대략 한 3,000석 한 해당. 근데 벌써부터 굉장히 티켓을 요구하는 분들, 부탁하는 분들. 그리고 음원에다 동시에 하지만 이거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완벽하게 다 매진될 겁니다. 오. 저희 부모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아마 이 방송 보시면 나훈아 씨 콘서트 티켓은 아마 많이 생각할 예.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근데 이제 그 나훈아 씨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특히 그 부인 정수경 씨와 이혼이 이 컴백을 좀 늦추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또 그럴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인이 2011년에 그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 연락이 안 되고 생활비도 안 주고 뭐 불륜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사유들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2013년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 차례 기각이 된 다음에 이제 부인이 2014년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2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2016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이혼을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과연 이게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였는데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그 혼인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재산분할만 인정을 했어요.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12억 1천만 원을 나훈아 씨가 부인에게 지급하라라고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 저작권료가 정말 한 해 뭐 굉장히 뭐 많잖아요. 뭐 수십억 대 이를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인정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 나훈아 씨 팬들도 이혼 소송을 많이 주목했었습니다. 과거 저희 채널A에서 아내 정수경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내로서 여자로서 감이라 그래야 되나? 떠나기 전부터 뭔가 자꾸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었죠. 혹시 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느낌도 혹시 그것도 노코멘트인데요. 네네.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저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상징후를 건... 느낀 거는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연락을 끊고 우리를 버릴 거라고는 그러니까 상상해본 적도 없고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쨌든 저렇게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돼서 11년 만에 나훈아 씨가 드디어 복귀를 하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나훈아 씨가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 남진 씨는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가요계에서 사실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두 사람 정말 팽팽한 라이벌을 구도를 이뤘고 또 당시에 뭐 70년대, 80년대 뭐 어떻게 보면 90년대까지도 YS, DJ 이런 데 지역적 그런 부분도 좀 상당한 팬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몰고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훈아 씨는 철저하게 카리스마, 남진은 이웃집 형님 같은 이미지 이런 또 상반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 남진 씨는 그야말로 털털하게 정말 방송에서 늘 보는 그대로고요. 나훈아 씨는 완전 신비주의로 지금까지 끌어왔고요. 무려 그동안 11년이라는 공백도 어찌 보면 그런 신비주의의 한 본인 스스로도 어떤 꿈, 객석에 뭔가를 보일 수 있을 때만이 무대에 선다. 이런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어서 나훈아 씨는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고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어떤 두 사람이 상반된 이미지 때문에 물론 남진 씨도 팬이 많지만 나훈아 씨는 이렇게 이런 오랜 공백에도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나훈아 씨가 복귀한다 그러면 남진 씨도 갑자기 열정이 더 생기고 생각도 생길 것 같은데 네. 남진 씨가 과거 저희 채널A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제 나훈아 씨와 본인의 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 선생님 우리 와이스 대통령 두 분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치가 막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우리도 특히 우리 가수로서도 훈아 씨하고 저하고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 아마 개개인이 있었으면은 그렇게까지는 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한 번 있었어요. 텔레비 스페셜을 해가지고 한 시간 반인가를 둘이 같이 한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아마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한번 해야 되는데 없어서 좀 많이 섭섭하네요. 네.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공연 날이 이제는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이야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도 과거에는 남진 나훈아 씨 라이벌 구도가 대단해서 네. 테러 얘기까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예전에 리사이트라고 그랬죠. 지금 콘서트라고 했지만 네, 이제 시민회관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가 시민회관 예전에 72년도에 나훈아 씨 리사이트 때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사이다병으로 이렇게 깨진 사이다병으로 얼굴에 이해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많은 팬들 사이에서 워낙 두 분이 남진 씨와 나훈아 씨 라이벌 구도이다 보니까 남진 씨 팬이 나훈아 씨를 이해를 간 게 아니라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전말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요. 이 사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괴한은 거의 뭐 동네 건달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훈아 씨를 무작정 가서 위해를 가하고 교도소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남진 씨하고 전혀 별개인데 남진 씨를 찾아가서 돈을 내라. 아니면 당신이 사주겠다고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은 없고요. 두 사람이 워낙 라이벌 구도가 아주 거세게 이렇게 휘몰아가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종종 발생했던 거죠. 당시 사건의 속사정을 강일홍 팀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이벌 구도가 대단했었는데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연예계에서도 다들 오해했죠. 나훈아 인기가 남진보다 나중이니까 남진이 뒤쫓아가는 형국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즉시 오해가 풀렸죠. 아니라는 것이 판결이 됐고. 예, 뭐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인데 남진 씨도 굉장히 억울하고 또 피해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엄청 억울한 입장이었죠. 그 당시에 뭐 이제 나훈아 씨가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요. 뭐 저희 동네에도 뭐 동네마다 그 극장이 하나씩 있잖아요. 유명한 극장. 그러면 그 극장에 조금 전에 뭐 나훈아 씨가 니 사이트를 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남진 씨가 니 사이트라고. 그래서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전국이 돌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시민회관에서 급습해서 그 뛰어올라가는 사이다병을 들고 뛰어올라가서 그 나훈아 씨를 공격하는 그 모습이 제가 TV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왼쪽 얼굴에 아마 사이다병으로 이제 그 위해를 가해가지고 72바늘이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공격을 받아봤는데요. 사건하면서 72바늘이면 얼굴 한쪽이 거의 다 이 공격을 받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라이벌 관계가 그 이제 심대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시각은 아 나훈아 씨가 앞서가니까 남진이 사주해가지고 공격을 하도록 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훗날 또 뭐 이 남진 씨 같은 경우도 목포가 지배 아니겠습니까? 목포 그 지배도 또 어떤 괴한이 침입해서 방화를 하고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 합니다. 뭐 나훈아 씨 관련 얘기하니까 여기서 쭉쭉 나오는데 어찌됐건 저기 보시면 뭐 복귀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마지막 꿈을 피우리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을 만큼 꿈을 피우겠다고 이런 멋진 말까지 나왔는데 17일에 이 신곡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또 어떤 모습으로 나훈아 씨가 복귀를 할지 저희도 진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